레트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레이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참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New Adjustment Layer. Adjustment, 그게 뭘까요? 자,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조정하다, 조절하다, 그리고 보정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이어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레이어에 New, 새롭게 Adjustment, 색상을 보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원본 레이어는 가만히 두고 변형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 영향을 주겠다는 이런 뜻이겠죠? 자, 한번 보시죠. 아주 시원한 그림이 있죠?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레이어 3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바다 이미지고, 그 다음에 모델, 그리고 그림,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3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텍스트를 썼는데, 조금, 형태를 한번 바꿔보죠. 자, 웍 텍스트에서, 웍 텍스트, 어디 하는 줄 아시죠? 웍 텍스트에서 제가, 이렇게 아크를 제가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OK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제가 조금 더 크게 하죠. 네, 여기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즈를 조정하는 게 있죠.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자, 70인데 제가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85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를 이렇게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레이어에서 자, New Adjustment Layer에서 그리고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요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OK를 클릭을 하시면요. 또 새로운 레벨 창이 뜨죠. 여기서 사실 레벨은 어떤 거냐면은 색상 보정을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이 좀 흐리다든지 그럴 때는 색상 보정을 할때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사용할 거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사용할 거는 일단 제가 흐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아주 흐리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OK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제가 처음에는 레이어가 3개였는데 레벨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뉴 레벨, 뉴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벨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그라디언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컬러를 기본 색상 화이트 블랙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번 당겨보죠. 아, 그러니까 밑에는 좀 진하고 그리고 밑에는 선명하고 그리고 위에는 흐리게 나왔죠. 다시 한번 더 제가 위치를 바꿔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클릭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랬더니만은 위에는 좀 선명하고 아래로 갈수록 희미하게 안개에 가린 듯한 이런 느낌이 나죠. 네, 레이어에 또 다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했더니만은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나타났죠. 위는 선명하고 아래는 좀 희미하다 그랬습니다. 자, 선명한 거는 이렇게 블랙으로 나타났습니다. 짙은 검은색일수록 선명하게 나타났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흐린 색으로 나타났죠.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 또다시 New Adjustment Layer에서 Hue Saturation을 한번 선택해 보죠. Hue Saturation을 선택을 하고 일단 여기서 OK를 클릭을 했더니만은 또 새로운 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Hue는 색상이죠. 색상을 어떻게 주겠다. 여러분들 색상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색상의 차이가 보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약간 보라 기운이 나는 붉은 기운이 나는 이런 컬러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Saturation은 뭐냐면은 채도죠. 채도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채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흑백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채도가 아주 선명해서 좀 이미지가 깨지고 별로 썩 보기 좋은 건 아니겠죠. 자, 제가 한번 채도도 한번 떨어뜨려 보죠. 아주 흑백, 아주 옛날의 영화처럼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라이트니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화이트가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진해지겠죠? 이게 바로 라이트 효과입니다. 제가 좀 밝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제가 OK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New Adjustment Layer.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하위에 있는 레이어들을 다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New 말고 그냥 Adjustment Layer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한 이미지 그 레이어에 붙어가지고 이미지를 다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많이 쓰입니다. 색상 다른 데 가서 사진을 찍어 와서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흐리게 나왔다 이런 거 있으면은 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나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조정을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또 선명하게 나오죠. 네,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쭉 이렇게 원래 제가 처음에는 기존에 세 개의 레이어를 썼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썼었는데 new adjustment layer 그리고 new saturation layer를 씀으로써 이렇게 레이어 두 개가 더 만들어졌죠.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이 레이어를 한번 이동을 해보죠. 어떻게 변하는가? 자, 제가 이 모델 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하죠. 이렇게 모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로 제일 위로 한번 당겨 보도록 하죠.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new saturation하고 레벨이 적용된 분위기하고는 좀 틀리게 아주 선명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텍스트도 한번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텍스트로 위로 한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배경 이미지만 이 레벨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 모델이나 텍스트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은 이런 깔끔한 분위기가 나왔죠. 네, 제가 이 모델과 이 텍스트 레이어를 원래 상태로 제가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사각 선택 툴로 한번 쭉 선택을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 선택된 레이어는 Hue Saturation 레이어입니다. Hue Saturation 레이어. 자, 여기에서 제가 블랙으로 한번 색상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에서 P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지금 블랙이죠. 블랙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선명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하고 이 레벨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휴 세츄레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금방 선택한 이 사각 선택 툴 모양이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요휴 세츄레이션 부분만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자, 또 다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상태로 복구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이었을 때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제가 한 300을 주겠습니다. 300을 주고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이 모델 얼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 레이어의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레이어.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는 아주 밝은 색으로 나타났죠. 근데 이 레이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밝은 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나타났죠. 자, 이 효과를, 레벨의 효과를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레이어의 가장 기본이죠.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쓰레기통 바로 옆에 보면은 새로 추가 아이콘이 있죠? 이게 바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이것만 누르면 됩니다. 자,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합니다. 클릭했더니만은 어떠세요?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셀로판지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뭐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자. 못 그렸으니까 제가 종료를 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 그리고 이 부분을 지우고 싶으면은 클릭한 상태에서 당겨서 휴지통에 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 팝업창 있죠? 여기 화살표 모양. 팝업창을 클릭을 하면은 뉴 레이어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뉴 레이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죠? 여기에서 제가 이름을 또 지정해 줄 수도 있죠. 제가 한번 AA로 한번 지정을 하죠. AA. 오케이. 했더니만은 또 새로운 AA를 가진 이런 레이어가 하나 나타났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이거를 휴지통에 버리고 세 번째 방법. 레이어를 클릭하고 뉴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창이 뜨면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만은 좀 전에와 같이 또뉴 레이어 창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AA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OK를 누르죠. 그랬더니만은 새로운 레이어가 또 하나 더 생겼죠. 자, 이렇게 이거를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갖다 버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 팔레트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레이어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네, 그 다음은 복사. 제가 이 모델 레이어를 하나를 클릭하죠. 그리고 나서 클릭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 추가 버튼 있죠. 제가 좀 전에 클릭했던 부분입니다. 드래그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랬더니만은 새로운 레이어 원 카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하나가 더 복사가 된 거죠. 자, 눈으로는 보여지질 않죠. 자, 제가 한번 선택 툴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가 됐죠. 레이어 복사 두 번째 방법. 여기 팝업창 있죠?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팝업창을 클릭했더니만은 뉴 레이어 바로 밑에 두플리케이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두플리케이트를 레이어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OK를 클릭을 하죠. 그랬더니만은 또 하나가 더 복사가 됐죠? 자, 하나를 더 선택해 보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선택이 되었죠? 레이어 복사 세 번째 방법. 메뉴 바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뉴 바로 밑에 있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은 또 여기에서 이름을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버리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휴지통에 버리는 방법. 첫 번째, 레이어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휴지통에 버린다. 두 번째 방법, 팝업창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딜리트 레이어를 클릭을 한다. 여기서 정말로 버리시겠습니까? 예스 yes. 해서 하나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방법,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듀플리케이트 레이트 바로 밑에 있는 딜리트 레이어를 클릭을 한다. 그리고 예스 yes. 했더니만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아주 쉽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팔레트 밑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쉽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리고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레이어를 지우는 거. 이거 아주 많이 사용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만들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그냥 레이어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백그라운드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제가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백그라운드라도 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레이어에 이런 자물쇠가 락이 걸려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레이어 제로가 나타났죠. 여기서 OK를 클릭했더니만은 이렇게 자물쇠가 없어졌고 일반 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고,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투명 종이가 나타났죠. 컨트롤 Z를 하고 원상태로 만들고 컨트롤 D를 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레이어를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 팝업창을 클릭을 하고 플랫톤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했더니만은 원상태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생기고 이렇게 자물쇠가 생겼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왜 이렇게 해놓는가 하면은, 백그라운드는 원본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이면은 락이라든지 블렌딩 모드, 오페스티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이는 뭐, 이런 효과 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펙트 효과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휴지통, 이런 것들이 다, 보호하기 위해서 다 잠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야만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좀 전에 한 것처럼 선택 레이어를 만든 상태에서 제가 딜리트 키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랬더니만은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죠,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에 흰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 흰색이 이렇게 클릭이 이렇게 채워졌죠? 좀 전에 그냥 일반 레이어에서는 투명한 레이어가 채워졌는데,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채워졌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레이어 팔레트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레이어가 없다면은, 포토샵이 아니겠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 방법 학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레이어를 완벽하게 습득하시기 바랍니다.